저는 원래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1학년 때부터 입학식 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입학식 날 제가 아는 서울 잠실의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지도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저는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래 목회를 해도 성경이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한 거를 다 설교하지 해본 적도 없고 알아보려고 연구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말하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을 물으면은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를 답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뭐 그 정도는 다 알겠죠.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은 성경이 100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100가지를 설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뭐 저는 이 짧은 시간에 100가지 넘는 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가지 오늘 나온 거. 적어도 3가지는 알아야 된다. 예수를 전할 때 3가지는 꼭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생명이 오락가락해서 땅에 묻힐 날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고요. 진리와 거짓을 혼돈하는 오늘 시대에 거짓이 판을 치면서 그때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참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가지 않고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찻길을 따라서 갑니다. 사람은 인도를 따라서 갑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날아갑니다. 배도 자기 가는 길이 있어서 바다에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산하게 되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갈 때도 찻길을 갈 때도 찻길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에는 프리웨이가 별로 없어요. 동부는 좀 하이웨이가 있어요. 서부에 가면 프리웨이가 많아. 처음에 그 프리웨이 하이웨이 잘 몰랐는데 프리웨이와 하이웨이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프리웨이는 프리 공짜로 가는 길, 하이웨이는 돈 내고 가는 길. 똑같은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돈 내고 가는 길 하이웨이고 공짜로 가는 길은 프리웨이다. 그래서 서부에 가면 프리웨이가 많아요. 동부에는 프리웨이가 전부 돈 내야 돼. 뉴욕 갔다 오면 전부 다 도로 사용료 내야 됩니다. 길이 많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왜 가고 싶어? 돈을 내고 그 대로기 때문에 그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가다 보면 험한 길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이 가난한 동네 가면 길을 잘 보수하니까 막 이 구덩이가 많이 파지는 곳이 있어요. 눈치도 밀어가지고 다 깨지고 해가지고 이런 길을 잘못하면 구덩이 빠지면 자동차도 못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구멍이 크게 파져가지고 자도 푹 빠지는 그런 길도 있고 제가 한참 서울에서 강남과 강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닐 때에 제가 늘 따지던 그 다리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 자동차나 그거 다 다리가 떨어져 그 강바닥에 떨어져 죽었어요.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도 잘못 가면 제가 한때는 미국 유학으로 한국 돌아갈 때 한국 칼리가 잘못 소련 항공의 길을 잘못 가가지고 소련의 그 미사일을 맞고 떨어졌어요. 그때 300명 이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칼기 사고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한 달 전에 예약하고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가는 그 길인데 그 비행기인데 저는 거기서 싹 빠졌어요. 그래서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비행기는 만원입니다. 왜? 그것이 83년 8월 30일 뉴욕발 김포도착 비행기입니다. 그 9월 1일부터는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대학의 교수들 부부가 교수 받고 탄 사람이 그거 많았습니다. 그 비행기 꽉 만원이에요. 그 비행기는 떨어져 죽었어요. 왜? 항로를 잘못 가가지고 미사일을 먹고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험한 길을 가려는지 평탄한 길을 가려는지 또 넓은 길을 가야 되는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지 꼬불꼬불하니 꼬불한 길, 뱀사길을 가야 되는지 똑바로 들편 이 고정길을 가야 하는지
눈이 올 때는 눈길을 가다 잘못 가면 자빠질 수 있고, 또 눈 오다가 약간 비가 와가지고 빙판길이 있을 때는 이건 대책이 없어요. 빙판길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미끄러져요. 그런데 빙판이 되면은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빙판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항상 눈만 뜨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내가 안 죽고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그렇게 우리 늘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끝까지 쫙 길이 뚫린 거 하면 때로는 도망가던 길이 딱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막다른 골목길이 있을 때요. 도둑놈이 막 도둑질을 도망가다 경찰이 따라오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한 길이,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막혔어요. 거기서 체포되는 장면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막다른 길이 있어요. 달아났는데 결국 체포되는 그런 길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도시 공해가 많으니까 요새는 서울에 보면은 숲속길을 많이 이렇게 오솔길을 걸어다니라. 숲속. 또 젊은 청춘 남녀들도 오솔길을 많이 걸어서 데이트를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오솔길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원에 파크에 나가서 오솔길을 등산하는 것도 때로는 위험하지만은 숲에 그 자연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시에는 사실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은 뉴욕 한번 올라가면 짜증이 나고 필라 시내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파킹랏도 없고 도로가 너무 복잡해요. 차가 너무 많아. 이 도시 길은 잘 돼서도 아주 복잡해요. 한번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돈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어쨌든 좀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고행의 길을 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길, 병든 길, 가서 참사를 당하는 이런 길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나가면 승리해야지 거기 가서 죽고 오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죽음의 길은 안 갈라 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눈만 뜨면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길을 찾고 있는 인생,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인 것입니다. 나 홀로 가면은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은데 그 망하는 길이에요. 지옥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부활의 길이요 성천의 길, 하늘나라 가는 길. 그 어느 길을 가려고? 길을 찾는 자에게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눈만 뜨면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성공의 길입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출세의 길입니까? 평안한 길입니까?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까? 안전합니까? 세이프티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길을 당신이 가기를 원하냐? 가르쳐줘요. 그 전도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 그게 이 꼴이에요. 예수님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Jesus is the way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그 길. 길이 많은데 예수 따라가는 길이 최고의 길이라. 누가복음 3장 43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 세례요한을 가르쳤는데 세례요한이 왜 이 땅에 예수님 전에 오셨을까? 6개월 전에 오셨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주의 길. 이 세상의 길들이 전부 꼬불꼬불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요한의 이 지상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평탄한 길 그게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렇게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길들인데 그런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 아무도 만들어 놓지 못한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땅에 어떤 성인 군자들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까? 공자가 만들었습니까? 석가가 만들었습니까? 마호메시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만들. 미국의 무슨 유명한 대통령이 그 길을 닦아 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인생이 걸어가야 할 새 길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산 길이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렇게 가르쳐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길을 주님은 설명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 보면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이래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은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좋은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악한 길이고 자기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가 만들어 놓은 길과 다르다는 것이 완전히. 이 다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길을. 예수님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과 천년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소로 가는 길, 하늘 성소로 나가는 길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원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누구나 여러분이 다 이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자. 이게 누가 만들어낸 이 길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만들어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직접 우리가 간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이 주님이 만들어온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길을 발견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 깨어나면 이 길을 잘 안 올라가죠. 놀러 가고 돈 벌어 가고 세상 사람 유혹하는 길로 자꾸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은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는 끝까지 죽도록 달려가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나는 나의 달려갈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성경 66권의 마지막인데, 계시록은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의의 길이고 참된 길이라 그렇게 성경 기록해. 이 땅에는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냐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의롭고 거짓이 없는 참된 길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재미있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 행복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아직 찾지 못하는 자들 그 길을 예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진리다. 왜?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몰랐어요. 재판장이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거짓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장이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 원장도 심판을 받아야 돼. 왜? 최후의 심판장은 예수님. 왜 예수님이 최후 심판
장을 놓았을까요? 세상에 진리와 거짓을 바로 판단하지 해야 할 재판관들 그 일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해져 있다는 거짓이 판을 친다는 것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국회의원도 그 길을 따라가고 대법관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들이 이 땅에서 너무 득실거리고 있어요. 득세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좌파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법관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사도 그런 사람이 있고 노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연예인도 그런 사람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면 이 사람들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짓이 참인 줄 알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상에 낙원이 올 줄로 날아갑니다. 공산주의를 세운 사람 막사에는 이 공산주의를 하면 지상에 낙원이 온다 그렇게 설명했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지상에 낙원을 만듭니까? 소련이 만들었습니까? 북한이 70년대가 만들었습니까? 어디가 만들었어요? 없어요. 지상에 낙원이 없다고요. 아, 예수를 따라가야 진리를 따라가야 거짓을 배척해야 거기에 참된 낙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저 사람 너무 딱딱한 사람이다. 맨날 진리만 얘기한다. 메마른 사람이다 그래.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은 사무엘 구약에서 15장 20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병존해야 된다. 은혜가 풍성해야 돼. 진리가 풍성하다는 사람은 은혜가 풍성해야 돼. 진리는 이지적인 사고를 개발한다면 은혜는 우리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뜨거워져야 돼요. 사람은 머리는 뜨거워졌는데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고 가슴은 미친듯이 뜨거워졌는데 머리가 아는 것이 없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는 병존해야 된다. 동반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병존하는 사람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볼 때에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진실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성경 공부는 날마다 해가지고 머리만 커진 사람은 목사 설교하면 저게 틀렸다 저게 맞다 저게 뭐 저런 설교하는 빨리 비방하고 앉은 사람도 많아요. 왜? 은혜가 안 돼. 저 목사 설교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열 마디 중에 아홉 마디를 잘못하고 한 마디만 잘해도 그게 제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아홉 마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조그가 내게 은혜가 되더라. 그 은혜 받았다 감사해요. 감사한 건데 그런데 요 진리만 따지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가지고 아까지만 가지고 목사를 긁어대고 씹어내요. 저 목사 지금 틀렸다고. 목사도 틀릴 수가 있지.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은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동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신학도 공부하고 고고학도 공부하고 성경 기도도 공부하고 다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하라 그래요. 아멘. 그러나 은혜 없는 지식은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지적 범죄인이 너무 많아요. 이걸 아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누가 도둑놈이냐? 집안이 도둑놈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빌라 시내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저 신방도 해요. 예수 믿으라고. 돈만 벌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는 전된 집인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돈 털어 가려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돈만 벌이면 된다는 이 메모니즘이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애 대학도 보내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건쳐주고 뭐 좋은 자가용도 사고 좋은 집 돈만 있으면 되는 이 메모니즘의 사이 너무 많고 교인들 중에도 주일날 또 교회 안 나오고 대목 섣달 대목이
주일날이면 장보러 나가요. 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돈 좋아하더라. 내가 헌금 봐야 장로식 해주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와서 날 장로식에 달라 간단 말이죠. 관직을, 성직을 매매하는 것이에요. 중세 목사들이 왜 타락했느냐? 신부가 되는 것을 돈으로 주고 받는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못 외워도 신부가 돼요. 돈만 주면. 이래가지고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중세가 캐드릭이 타락하는 거예요. 안 돼요. 교회는, 성도는 맨모니즘에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돈 때문에 망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하늘의 메시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룟유다가. 회개 장부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회개 집사 아무나 새깁니까? 아니요. 제일 신실한 사람을 목사가 뽑아 회개 장부 맡깁니다. 근데 가룟유다는 회개 장부 맡아가지고 도둑질 해가고 마지막에 예수까지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다가 그 돈 먹고 가룟유다가 부자 돼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살았습니까? 자살했어요. 베트에서 죽었어요. 맨모니즘에 말로는 가룟유다가 잘 보여줬어요. 안 돼요. 교회 성도는 맨모니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을 벌면은 뭐를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은 잠언 23장 23절에 처음 말이 기록됐어요. 돈을 벌면 진리를 사라 그랬어요. 진리를. 예수님은 길이요 둘째는 진리라고. 진리를 사.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라는.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애들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또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은, 거기다 투자하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천국에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돼요. 세상 대학에는 한 학기 몇만 불씩 투자하면서 교회는 한 학기에 몇백 원 투자해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교회 헌금하는 거하고 아들 대학 가는 거 보내고 어느 게 투자가 많습니까? 어느 게 많아야 돼요? 진리를 사는데 투자하라고 진리를 투자 돈을 안 해요. 이게 되겠어요? 그게 교회가 가난하지. 그 해야 할 일을 못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설명해보러 가면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성령은 내가 깨닫지 못한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새로운 것을 절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건 악령을 받은 사람. 진리는 돈 주고 살 만큼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령한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사는 이 진리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도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돈 벌어봐야 다이아몬드 몇 카렛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천당 가면 그냥 땅바닥이 아스팔트가 다이아몬드로 깔아놨는데 그런 집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이 그런 집인데 진리를 사는 사람은 그 나라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야. 놀라운 진리. 나는 그거 보고, 야, 이게 참 굉장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지금 하늘에 투자하고 집을 짓고 있구나. 그게 완성되면 내가 살 집인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나는. 진리는 우리가 모든 압박과 통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도 누리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통제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이단으로부터 자유를 이 자유로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면 빌라도도 물었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 성경을 딱 박아서 66권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것을 요가 저는 한평생 목회를 해도 성경을 다 설교를 못, 나는 성경에 설교하면 다 내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내가 언제 어디서 설교했지 다 내 컴퓨터 기록이 다 해야 돼요. 두 번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한 번 하기도 바쁜데 66권을 두 번 왜 해. 너무 많은데. 컴퓨터 목록이 다 빼버려요. 안 해요. 너무 많아 설교할 거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성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파악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분량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8만 대장경보다 많은 것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진리가 그 숨어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의를 대적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왜 탐구하느냐 하면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등뜻으로 배부르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혼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 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로 돌아오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세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병존해 갑니다. 많은 미혹의 영들이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 가오는 것이 너무 많으세요. 이리들이 양가죽을 덮어쓰고 나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가짜가 많아요. 진짜 금반지는 가짜가 많아요. 구리반지는 가짜가 없어요. 무쇠반지 가짜 없어요. 불교 가짜 없어요. 이슬람 가짜 없어요. 유교도 가짜 없어. 왜? 시시한 걸 가짜 만들어봐야 팔리도 안 돼. 누가 삽니까? 진짜는 진짜는 가짜가 많아요. 귀하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도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교파도 많고 이단도 많은 것이며 혼돈해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이 마지막 한때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미혹의 영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가는 데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가르쳐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해서 많은 비진리 거짓의 포로가 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은 생명이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을 때가 되니까요 다 털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침상을 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죽을 때가 되면 다 병원에 가서 죽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 아무리 좋은 약물 사면 다 못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메카를 그거 뭐 필요합니까? 다 내버려야 돼요. 죽을 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복에 주머니가 없어. 주머니 있으면 거기다 다이아몬드 넣어갈까 봐 다 주머니. 그래서 옛날에 피라미스를 애국 왕이 죽을 때 피라미스를 만들 그거 다 다 보물을 옆에 싸고 군인들까지 막살을 제가 그 피라미드에 넣어놨다가 못 가게. 그래서 가보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피라미드 여러분 들어가 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관으로 사람 넣은 시체들 관까지 미라까지 다 갈, 하나도 없더라고요. 빈집이더라고요. 군인도 나왔고, 없어요. 가져가려고 애를 써봐야 결국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 왕이 내가 죽도록 백성들이 노역을 해가지고 피라미드에 쌓아놨지만 나중에 다 없어져 빈집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고. 성경이 이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죽도록 그저 죽을 때까지 돈만 먹다 준 사람이 있어요. 돈돈돈 먹다 머리가 돌아가 준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사느냐 죽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죽었어도 살아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살아도 죽은 사람으로 판명이 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건 뭡니까? 죽어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하고 놀아라, 그 얘기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난 생명은,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고. 주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죽어요.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리면 그건 죽은 생명이에요. 주님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보존하시면, 주님을 모시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데요. 자기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기주의자가 있는데 그는 그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사용하는 자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면은 주님이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생명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주님께 바치면은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려준다. 죽어도 부활하고 새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은 그래서 구원의 주님,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그건 뭐냐? 영생하는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은 하늘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그런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생명과를 먹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따먹을까봐 하나님이 화염검을 두고 못 들어가게 못 먹게 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그걸 언제 먹느냐? 우리가 천국 본향에 돌아가면은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은 바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며 주와 더불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향하여,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이민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세요. 이 귀한 생을 잘 여러분이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